산으로 둘러싸인 태백의 작은 동네. 조용했던 마을은 한 달에 세 번 소란스러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골목길에는 빼곡하게 노점이 들어서고 눈길을 사로잡는 싱싱한 산물들 덕에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서울도 왔어요. 서울 어딘가요? 일산. 경북 군기였어요. 어디요? 군기. 좋잖아요. 생선도 싱싱하고 나물 야채 이런 거 다 좋아요. 가볍게 즐기는 주전부리 하나에도 세월로 연마한 상인들의 내공이 느껴지는 곳. 우리 아들 내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 31살이야. 그러니까 맛있죠. 단골도 많고 잘 돼요. 잔칫날 마무리는 국수. 이 맛 놓치면 열흘을 후회한답니다. 아, 맛있다. 이 맛이에요. 이 맛으로 여기 와서 국수 먹는 거예요. 한 달에 세 번 열리는 흥겨운 축제장에서 제대로 한 판 놀아볼까요? 강원도 동해시.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은 밭에 박춘희, 김희수 씨 부부가 나왔습니다. 벌써 부지런히 봄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풀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 풀면 지금 봐, 이 풀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벌써부터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거 이 밭은 밭 이런은 함시도 놀면 안 돼. 옥수수 심고 고추 심고 들깨 배추 감자 여러 가지 농작물 뭐 거의 다 심는 편이지 뭐. 근데 그렇게 많이 심어갖고 다 뭐 하세요? 다 심어가지고 장날 장보러 다니니까 장터에 나갈 때 거의 다 내가 다 쓰는 거지 뭐. 그런데 작물을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장날에는 요즘에는 뭐 갖고 나가세요? 다 밝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밝게 있다고요? 에, 밝게 많지. 어떤 작물을 들고 장에 나서는 걸까요? 동해시장 한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부의 작은 가게. 아, 어머니 여기서 가게 하세요? 네, 장날만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또 태백장을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지 말고. 북평장과 1시간 남짓 떨어진 통리장으로 가며 장사를 이어온 지 20년. 장날 하루를 위해 들어가는 계란만 30판이라죠. 한번 나설 때마다 최소 500인분 이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개 한 개수가 넘사니까 지금 손이 놀고 있죠. 쉬고 있죠 지금. 6개, 7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손이 놀고 있어 지금. 재료의 양도 만만치 않다 보니 꼬박 사흘을 공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재배한 농작물에 정성을 더해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잠시고수 육수. 다시 국물을 내야지. 아, 우리 국수만 드세요? 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멸치를 볶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장사가 다 그렇듯 그녀만의 비법이 있죠. 가족도 모른다는 특제 육수. 창고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 하면 안 되지요. 여지까지 내가 먹고 사는 비결인데 나 혼자 비밀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나 혼자 넣고.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내 비결이야, 이거는. 저거 쓰면 냄새가 비린내가 나. 근데 어머님 국수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진짜 드셔보실래요? 맛있어요. 재밌어, 나는 이 장사가 너무 재밌어. 장사하시는 게요? 준비하는 게. 우리 애들 하는 소리가. 엄마는 평일날에는 막 힘들어해도 장날만 되면은 쌩쌩하더라고.
막장에서 남편이 크게 다친 뒤 무작정 장터로 뛰어들었답니다. 이 잔치국수가 자식을 키우는 살림미천이 되어줬죠. 그래서일까요? 이수 씨는 잔치국수를 들고 장에 나서는 날에는 설렘과 기대로 들뜬답니다.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도, 그 중에서도 필광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태백시의 작은 마을 통동, 이곳에 통리장이 섭니다. 태백 줄령을 병풍처럼 거느린 고산지대 통리. 적막했던 마을은 장이 서는 날이면 축제장으로 변한다는데요. 장꾼들은 서둘러 공들여 준비한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여기가 예전보다가 손님이 많더라고요. 태백인데요? 태백이라도 생선이랑 이런 게 다양하게 잘 있어서 손님들이 좋아하셔요. 멀리서도 저 봉화, 영주 쪽에서도 많이 오셔요. 국수집도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처음에 장사 시작하는 엄청 어려웠거든. 어려웠는데 장마를 다니면서 한해 뛰어 하다 보니까 뭐 산도 단골 손님도 늘고 맛도 뭐 괜찮고, 그래서 내가 장마를 안 올 수가 없어. 장에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장사 준비 끝. 손님만 기다리면 되겠네요.